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동물에 관한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려고 하나 기사를 준비해 봤습니다. 예, 여기 지금 이게 어디야? 한겨레 신문인 것 같고요. 네, 한겨레 신문. 자, 반딧불이에 대한 정보인데요. 예, 야, 여러분 왜 반딧불이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는 저거네요. 보니까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반딧불이 같지는 않군요. 우리 한국에 있는 반딧불이 제가 본 거는 요 장흥에서 예전에 가을에 늦여름이죠. 가을이 아니라 늦여름에 애 반딧불인가? 반딧불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반딧불이가 근데 여기서 보면 빛만 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또 낼까요? 자. 반딧불이가 배에서 내는 빛은 짝을 찾기 위한 사랑의 소통 수단이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빠른 속도로 깜박이는 빛으로 매력을 과시할수록 더먼 포식자의 눈길을 끌기 마련이다. 그렇죠. 금방금방 그 위치가 탄로나죠. 그래서 이런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반딧불이는 역겹거나 끔찍한 맛을 내는 화학 물질을 분비한다. 그렇군요.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네. 근데 실제로 야간 포식자인 박쥐는 반딧불을 맛없다는 신호로 알아서 공격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반딧불이의 이 깜빡임 경고 신호가 종종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배고픈 박쥐가 있으면 그죠? 그래서 어떤 박쥐는 시력이 나쁜 데다가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재밌는 정보네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시력에 의존하는 박쥐가 적지 않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우리는 박쥐하면 초음파만 그쵸? 초음파만으로 날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반딧불이가 느리고 느리게 날고 발광 사이의 간격이 최고 7초에 이르는데 견줘서 박쥐가 초음파를 낼 수와 먹이를 파악하는 거리는 짧고 공격이 워낙 빠르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초음파가 이렇게 닿을 수 있는데 멀리까지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반짝이는 것을 못 보고 아니면 파착을 못 하고 그리고 이런 경고의 사각지대를 반딧불이는 초음파로 보완을 한다. 그래서 비행하면서 날개를 마찰해서 초음파를 내는 추가 경고수단을 여러 종류의 반딧불이가 보유한다. 야,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반딧불이가 이제 초음파, 박쥐처럼 초음파까지도 낸다는 거. 신기하네. 그래서 요시 요벨,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 교수 등은 과학저널 최근 호에 실린 논문에서 베트남과 이스라엘에 서식하는 네 종의 박쥐가 날개를 마찰해서 박쥐가 잘 듣는 주파수에 초음파를 낸다. 이건 아니지. 선생 네 종의 이거는 네 종의 박 이거 오타네. 이건 기사의 오타인 것 같은데요, 그죠? 반딧불이가 네 종의 반딧불이가 그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반딧불이 암수 모두 비슷한 형태와 강도의 초음파를 내고 자신들은 전혀 이를 듣지 못해서 소통을 위한 건 아니지. 그 반딧불이가 저기 초음파를 내는데 서로는 듣지 못한다네요. 그래서 연구 대상인 박쥐 네 종은 계통적으로 비교적 거리가 먼 그래서 다른 속이어서 이런 행동이 박쥐의 일반적인 특성일 가능성이 크다. 여러분 이건 뭐야? 이거는 미국 연구 대상인 게 박쥐가 아니라 이거 그거 아닌가요? 반딧불이 아닌가요? 왜 이렇게 오타가 계속 나오냐 이거? 그죠? 그래서 연구의 계기는 우연히 찾아왔다. 요벨 교수는 박쥐의 고주파 소리를 추적하는 마이크로폰을 들고 열대림을 돌아다니는데 갑자기 비슷한 주파수에 낯선 초음파다. 이것이 바로 반딧불이에서 온 것이다. 그래서 네 종의 반딧불이네요. 네 종의 박쥐가 아니라 이거 다 오타네 이거. 이거 기사 이거 좀 빨리 수정해야 되겠네 이거. 네. 그렇고요 어쨌든 여러분 그러니까 네 종의 반딧불이에서 초음파가 나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쨌든 그렇고요. 박쥐의 초음파는 범위는 1.9, 3.4m 범위지만 반딧불이 초음파는 더 길이네요. 3.8에서 13m 밖에서도 들렸다. 네? 그래서 이번 연구에서 반딧불이가 초음파로 박쥐를 물리친 것을 실험을 통해서 아직 증명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이게 정확하게 그런 어떤 저기 그 뭐라 그럴까 실험을 통제해 놓고서 한게 아니니까요. 박쥐를 이렇게 박쥐 수집하고 반딧불이도 수집해가지고, 이렇게, 실험실을 통제해서 거기서 직접 실험을 해보고 관찰을 해보면 그게 더 정확해지겠죠? 하지만 이 지금 연구의 어떤, 뭐랄까, 좋은 점은
날개를 마찰해서 내는 음역이 박쥐의 가청 범위인 고주파 영역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일단 밝혔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박쥐를 물리칠 수 있는 개연성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후속 연구를 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래서 실제로 많은 나방이 비슷한 방식으로 초음파 경계음을 낸다. 그래서 박쥐의 공격을 피한다. 이것도 재미있는 사실이네요. 처음 알았네, 저도. 그래서 박각시 나방은 박쥐의 반향정이 초음파를 감지하면 경고 초음파를 발사한다. 그래서 나는 맛없다고 알린다고 합니다. 마치 독이 있는 뱀이나 개구리들이 색깔이 되게 선명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날 먹으면 너는 죽어, 뭐 이런 식으로 포식자에 경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요벨 교수는 깜빡이는 발광과 초음파 발사는 반딧불이의 경계 신호가,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그 어떤 그런 뭐 불빛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음파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하는 다면적인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박쥐의 배설물을 조사하면은 반딧불이가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쥐가 회피하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반딧불이가 불빛 말고도 이렇게 초음파를 내기도 한다. 그건 사실이니까요. 그거를 여러분 이제 새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덤으로 해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